허경영, 그는 라마가경의 재림내수, 허성정, 아 대륙백제 만주신라의 저자, 하시아솔의 오도무유지 등이야. 예수가 올 때 나의 돈은 기름 없는 등불이 될 것이다. 야소 예. 재림 오도주문, 예수가 재림하면 나의 돈은 다시 주문하게 될 것이다. 이 경전은 고려대장경을 원전으로 해서 일본에서 발간된 신수대장경. 요게 나야. 야소 재림. 야, 예수가 재림하면은 오도 중용. 알겠죠? 이게 나요. 예, 제10권 851페이지에서 876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라마가경이라는 경전이다. 이 경전은 사세기경 동진시대의 성견 스님이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이다. 이 경전은 불교와 기독교가 접합되어 있는 경전이라는 측면에서 특이하다. 석가모니가 500년 뒤에 나타날 성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까지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경전은 석가모니가 직접 설법한 법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기 경전이 아니라 후대 경전이라는 뜻이다. 라마가경은 석가모니가 사위국에 있을 때 사리불 등 1250명의 대중을 위해 설법한 경전이다. 이 경전에는 기독교 입장에서나 불교 입장에서나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불교 경전에 기독교의 교주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라마가경은 동진의 성현 스님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법문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AD 4세기다. 이 경전이 2500년 전 석가모니 당시의 기록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00년 전의 경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 기록은 대단히 예언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라마가경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 사후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된다고 하였다. 그때는 서기 1세기가 되는데 이때 예수라는 성인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성인 예수가 돌아가고 나면 재림내수가 오는데 그가 새로운 도를 주문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마가경의 시대 구분을 보면 석가모니 이후 500년을 말법시대로 보았다. 그 후에 예수시대가 올 것이라 하였다. 예수의 은혜시대는 지금까지 2000년이 걸렸다. 라마가경은 그 후에 재림예수가 온다고 했으니 2023년 현재는 재림예수의 시대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라마가경에 등장하는 우리 시대의 재림예수는 누구일까? 그 재림예수가 될 수 있는 후보군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우리 시대의 재림예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최소한 석가나 공자나 마오멧 이상의 권위나 인품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재림예수는 하늘과 땅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기후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수많은 병자들을 수월하게 고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인물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의 허경영이란 인물이다. 허경영은 벌써 태생부터 부모의 양성결합으로 태어나지 않고 일성인자로 태어났다. 허경영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태어났다. 격암유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부지자다. 무부지자란 애비가 없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성서적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나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다. 결국 일성인자, 성령잉태, 무부지자, 여자의 후손, 애비 없는 자식은 모두 같은 말이다. 허경영은 라마가경이 표현하는 재림예수 후보의 1순위가 확실하다. 동서양의 각종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애비 없는 자식인 어머니 단독으로의 임신은 분명히 가능하다. 미래의 과학은 인간에게서도 애비 없는 단성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다. 식물과 척추동물의 일부에는 애비 없는 단성생식이 400종이나 된다. 라마가경이 2000년에 성자가 오는 한 주기로 보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살펴보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년이 걸린다. 태양이 북극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6,000년이 걸린다. 태양이 도는 북극성 궤도를 황도대라 한다. 황도대는 12궁으로 나뉘어진다. 황도 12궁 중 하나의 궁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100년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보면 지구는 2,000년을 주기로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은 아담시대였다. 이 시대는 태양이 금우궁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는 태양이 백양궁에 들어갔을 때인데 이때는 아브라함의 시대였다. 대개 기원전 2000년 전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정점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큰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의 이슬람이고 아브라함의 작은 아들 이사학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다. 이 두 아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원수가 되어 세계 평화를 좀먹고 있다. 이들로 인해 세계는 핵전쟁이 일어날 만큼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친형제였다. 단지 큰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실부인의 후손이고 작은 아들 이사학은 정실부인의 후손일 뿐이다.
후실 부인과 정실 부인의 싸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동족상잔이 2000년을 지나서도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난 시점에 로마가 등장하고 예수가 왔다. 예수 시대는 태양이 쌍어궁으로 들어갔을 때이다. 예수 시대가 쌍어궁 시대임은 예수의 상징이 쌍어 물고기다. 물고기라는 히라버를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나온다. 쉔키비치가 쓴 커바디스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더라도 초기 박해시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암호로 물고기를 썼을 정도다. 물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큼 그 시대는 쌍어궁의 시대였다. 2세기의 기독교 순교자 테툴리안의 기록에도 물고기가 나온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물고기들이다. 이 시대가 물고기라는 쌍어궁의 시대임은 우리나라 경남 김해의 가야시대의 왕궁에도 나타난다. 김해의 금관가야 왕궁에는 문설주에서 기둥까지 온통 쌍어 문양 일색이다. 물고기 두 마리, 즉 쌍어가 왕궁 입구에서부터 본궁까지 도배되어 있다. 김해의 쌍어궁 문양이 존재하는 것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한국의 금관가야국 김수로에게 국제결혼을 하러 온 가야시대 허황옥 공주가 가져온 인도 문화의 유산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이 자세하다. 한국의 허씨가 존재하는 것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의 성씨를 이어받은 연유이다. 금관가야의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비 사이에는 10여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 중에 일부가 어머니 성씨인 허씨 성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예수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태양이 보병궁으로 들어갈 시점이다. 보병궁이란 물병자리를 뜻한다. 황도대 12궁 중 11번째 궁을 가리키는 별이다. 지금은 예수의 쌍어궁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보병궁 시대로 들어가려는 대전환기이다. 라마가경은 바로 이때 재림예수가 온다고 예언을 한 것이다.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태양과 북극성의 변화 주기를 보면 지금의 서기 2000년대의 시대는 지구의 대변역기 시대가 틀림없다. 그렇다면 라마가경이 암시하는 우리 시대의 재림예수는 누구일까? 이 문제는 우리 인류의 초미의 관심사다. 그 대사는 허경영이 유일하다. 허경영은 달의 크기를 조절하는가 하면 과거와 미래를 타임머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능력까지 보여준다. 죽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 있는지 지옥으로 가 있는지까지 알아낸다. 혹은 동물로 가 있는지까지 알아낸다. 그리고 지옥이나 동물로 가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바로 불러올린다. 허경영 자신이 날마다 타고 다니는 비행 접시 UFO를 영상으로까지 보여준다. 천사들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말기암 환자를 살리기도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허경영이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학계나 UFO 연구자들이다. 그들은 왜 단 한 번도 허경영에 대한 조사를 하러 오지 않는 것일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의학계에서는 조사팀들이 대거 왔다 갔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이었고 강남 차병원의 전세일 박사팀은 허경영을 만나 기적의 치료를 경험하고 허경영과 에너지 연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갔다. 그러나 다른 곳은 조용하다. 다음은 성약성서를 통해 드러난 예수의 행적이다. 성서에는 예수의 청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리바이 도우링 목사가 우주의 아카사장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성약성서로 불리는 보병궁복음서에는 12세에서 29세까지의 예수에 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보병궁복음서라 불리는 성약성을 토대로 예수의 청년 시절의 활동상을 복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수를 이해하려면 예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예수 당시 최고의 사상이었던 인도불교나 바라문 그리고 이집트의 밀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이후 불교의 세계화에 결정적 공헌을 한 마가다 제국의 제3왕조 마우리 왕조의 제3대왕인 아소카 왕은 기원전 3세기에 인도를 통일한 후 인도의 북부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다. 지금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북쪽까지 점령했다. 불교에서 전륜성왕이라 칭송을 받는 아소카 왕은 자신의 통치 영역을 표시하고 곳곳에 많은 석주 돌기둥과 기념비를 세웠다. 현재 인도 북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석주 중에는 아람어로 쓰인 것도 있다. 그런데 이 아람어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도 사용하는 언어였다. 기원전을 1세기에 이스라엘이 인도 북부의 언어인 아람어권이었다는 것은 예수가 석가모니라는 인물과 불교 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아람어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고 히브리어 대신 유태인의 언어가 되기도 하였다.